요즘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요 정도의 영어 문장만 기억하고 가도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I go on vacation 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O가 오우 발음이 나죠. 그래서 I go on vacation. 여기서 끊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They 여기에 강세가 있죠. Cation. Vacation. 바로 방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방학이라는 말이 싫으면은 휴가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하면은 on vacation. On vacation.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바로 요겁니다. We visit. 중요한 건 요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visit. S가 Z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 We visit. 어디를? New places. Places. 그래서 여러분 place 하면은 한 번의 소리가 나죠. 바로 장소라는 명사가 됩니다. 장소. 근데 뒤에 S가 붙었던 소리는 여러 개니까 장소들이 되겠네요. We visit new places. 그래서 visit는 동사로서 뜻이 뭐다? 방문하다라는 뜻이다. 제가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I want visit 라고 하면 돼요. 저는 박물관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visit a museum.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텔 갔을 때 I want to visit 하고 뒤에 방문하고 싶은 데를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문하고 싶다. 새로운 장소들을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볼까요? He flies. 자, 일단 얘를 보시죠. 얘는 FLY. fly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fly 하면은 날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어떠한 도시의 이름이 나오면은 뭐가 된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라는 뜻이 돼요. He flies to Paris. Paris. 바로 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파리로. 어? 나 다음 달에 뉴욕 가. 뉴욕 어떻게 가는데? I fly to New York. New York City 라고도 할 수 있고 I fly to Canada. I fly to Jeju.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ly라는 동사 아 비행기 타고 어디로 날아가다라는 뜻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요거예요. She takes. takes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take라는 동사 뒤에 교통수단이 나오면은 바로 이 교통수단을 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 타다 ride라는 동사가 있죠. 얘도 좋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 ride보다도 take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 탈 수 있는 거 take a taxi. take a taxi. 또 take a bus. take a bus. 또 하나만 더. take a ferry. take a ferry. 여러분 ferry 하면 뭘까요? 바로 여객선이 되겠죠. She takes a train. train. AI 발음, A 발음이죠? train. 기차를 탄다. She takes a train. 좋아요. 다음 볼까요? They see famous landmarks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끊어보죠. Fay. A가 A 발음이 나요. 그래서 Fay. Mus. Mus.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 Famous. Famous. 그래서 뜻은 형용사로서 유명한 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I want to be a famous teacher. They see famous.
CME는 그냥 보다, 뭐 관광하다, 가서 보다. 그는, 그들은 봅니다. Famous, 유명한. 여러분 얘가 중요하죠. 이렇게 끝내고요. Land, AR 발음, landmarks, landmarks. 마크스 하면 안 돼요. Marks. 그래서 여러분 마크 하면은 이렇게 딱 어디에 표시하는 거죠. 표시. 그래서 어떤 커다란 땅에 짜자잔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를 landmar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andmark라고 하는데 명사로서 아주 커다란 표시석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을 landmarks라고 해요. 여러분 천안에 오면은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Two towers. 바로 The Independence Hall. 바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오면은 landmark. When you come to 천안, you can see the landmark. 요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Landmarks. 그래서 그들은 본다. 유명한 랜드마크를.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에펠타워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landmark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합니다.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영어 공부할 시간이다. It's ti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 돼요.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려요. Explore 두 개를 쪼개죠. Explore, plower, OR 발음, er 이 발음이요. Explore. 그래서 explore 하면은 동사로서 탐험하다, 어디를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I like to explore a new city while I'm traveling. 여기서는 It's time to explore. 탐험할 시간입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explore 이렇게 끊어 있는 연습 중요합니다. 다음은 The bus arrives late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이 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동사로서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착하다. 여러분 이 are의 의미는 약간 가장의 끝이란 뜻이에요. arrive는 바로 river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 끝에쯤 왔으니까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이 동사로서 arrive.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데 r 발음이 없어요. arrive.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버스는 도착합니다. late는 늦게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early 하면 어떤 뜻이다? 일찍이란 뜻이죠. 일찍, 늦게. The bus arrives late. 버스는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할 때 arrive 이 표현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 공항에 가면은 arrivals 이걸 보게 쓰고 있습니다. 도착이라는 이 표지판 그것도 같이 명사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I pack my suitcase. CK는 크 발음이 나죠. A는 에 발음. 그래서 pack. pack의 의미는 동사로서 뭔가를 싸다라는 뜻이에요. 싸다. 나는 내 속옷을 싼다. I pack my underwea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I pack. 나는 쌉니다. My suitcase. 여러분 suit 하면은 수트죠. 수트. case는 case. 그 집이죠. 그래서 수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 즉 여행 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물론 서류 가방도 되지만 여기서는 여행을 가니까 여행 가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 pack my suitcase 하면은 나는 싼다 여행 가방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갑니다. I pack my suitcase. 좋아요. 다음은 We walk in nature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얘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A가 A 발음이 납니다. Nature. T-U-R-E는 cher 이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많이 보셨나요? 어떤 발음이다? 얘도 끊어주죠? Future. Future. 미래라는 뜻이에요. We walk in nature. 여기서 L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walk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We walk in nature. We walk in nature. 네, 여러분 work, work. 이 발음이 힘들면은 그냥 얘를 크게 아에 가까운 발음을 내도 walk, walk 괜찮습니다. 미국식 발음으로 하나, 약간 영국식 발음 하나 괜찮아요. We walk in nature.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걷는다, 자연 안을. 그래서 nature는 명사로서 자연이라는 뜻이 됩니다. I like to be in nature. 하면은 나는 숲이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뜻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우리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He rides a bicycle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ride 하면은 뭔가를 타다. 이게 사실은 타다라는 뜻인데 옛날 영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올라탈 때는 ride를 씁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 교통수단을 쓸 때는 ride보다는 take 얘를 더 많이 쓰죠. 어쨌든 he rides 하면 그는 탑니다. a bicycle. by의 의미는 두 개라는 뜻이고 cycle은 원이죠. 두 개의 원. 즉 자전거가 됩니다. he rides a bicycle. bicycle. i가 i 발음이 나고 y는 e 발음이 나네요. 그래서 bicycle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he rides a bicycle. 그는 탄다? 자전거를. 다음 보죠. 다음은 요 단어가 중요하네요. swim. s가 있으니까 swims. swims. she swims in oceans. oceans. 그래서 oceans 하면은 명사로서 커다란 대양.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그래서 그녀는 수영합니다. 어디서? 커다란 대양 바다에서. She swims in oceans. 그래서 여러분 보통 바다에서도 수영하지만 in the river 하면은 강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겠죠? in the river. 또는 그냥 낮은 그 대륙붕이 있는 바다는 in the sea. in the sea.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they climb tall mountains. mountains.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m b가 나오면은 뒤에 있는 b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climb. climb. 자, 요거 읽으면 콤부가 아니라 come. come 이렇게 읽어야 돼요. they climb tall mountains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운트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고정시키도록 불쑥 솟아난 거를 마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불쑥 솟아나서 고정돼 있으니까 산이란 뜻이 되죠. They climb tall mountains. Mountains. 그래서 그들은 climb 오릅니다. 높은 산들을.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은 이렇게 climb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등반하는 거 좋아하시죠? 후지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래서 they climb tall mountains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요게 좀 어려운데 이 모음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모음이 세 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로 읽으면 돼요. 그냥 얘를 한 번에 잘라서 mew, mew 약간 뷰에 가까운 소리. T-ful, beautiful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full은 뭔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서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 된다. It's beautiful beach. EA는 긴 소리 E 발음이 나죠. It's a beautiful beach. 아름다운 해변이다.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짧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욕이 돼요. 욕. 아주 나쁜 말이 되니까 beach 이렇게 하지 마시고 beach
It's a beautiful beach. 이렇게 길게 해야지만 아름다운 해변. 해변 딱 갔을 때 여러분, 와우, beautiful beach.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I book a hotel. Hotel이라고 하죠. 두 개씩 끊어주면 되고, 여러분 이 book의 의미는 예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book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reserve. reserve. 이 두 개를 정말 많이 헷갈려요. 자, 얘는 여러분 돈을 내고 예약하는 거고, 얘는 자리를 예약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쓴다? 식당에서 많이 씁니다. I would like reserve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쓸 수 있는 식당에서 자리를 예약하는 거고, 얘는 돈을 지불하고 예약하는 거. Book a hotel. Book a hotel room. 룸을 예약할 수도 있겠죠? 또는 book a flight. Book a flight. 그러면 flight 하면은 비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book a flight 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여행할 때 알아두면은 정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We eat local foo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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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ocal 하면은 우리 흔히 지방, 지역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locals. Locals 뒤에 S가 붙으면은 그 지역 사람이라는, 뭐 현지인이 되죠. 지역 사람이라는 명사가 되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요. I really want to talk to locals 하면은 지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역 음식, 특산물이 됩니다. We eat local food. We eat local food. 그래서 local food 이런 표현도 여행할 때 알아두면은 식당 갔을 때 Could you recommend a good local food her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우리 단어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Take a photo. 여기서 PH는 F 발음이 나요? FO 발음 TO 얘도 O 발음이 나고 얘도 오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he takes a photo. He takes photo. 빨리 photo. takes a photo.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take 가져가는 거죠. 사진을 찍는다. 근데 우리 흔히 photo 대신에 뭘 많이 써요? picture. picture. 이 표현 많이 썼죠. 그래서 take a picture. 얘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사진 찍다. 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나를 찍는 거죠. 나의 사진을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행할 때 가끔 도움이 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우리 다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얘를 이렇게 자르죠. 수라고요. SU, 수, 우에 가까운 소리. 수, 베, 니, 어라고 하면 됩니다. 수베니어, 수베니어. 근데 S가 있으니까 souvenirs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프랑스어가 영어로 온 거라서 우리 영어의 그 파니스 규칙이 조금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souvenirs 하면은 바로 기념품이 됩니다. 얘는 명사로서 무슨 뜻이다? 기념품이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여행 가면은 기념품들 많이 사시죠. 그 기념품들. 특히 뭘 많이 삽니까? 그 이렇게 냉장고에 붙은 자석들 많이 삽니다. She buys souvenirs there. She buys souvenirs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얘가 IR이 모음을 하나로 해야 되지만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들. They hike through forest. Through forest. 그래서 GH 발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through. Through라고 하면 돼요. Through. 전치사여서
뭣뭣을 통과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get through.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통과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헤치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Excuse me, may I get through? Excuse me, may I get through? May I get through? 제가 좀 지나가도 좋을까요? 지나가도 좋을까요? May I는 정말 뭔가를 되게 정중하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May I have? 주시겠어요? May I get through?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통과하는 거예요. They hike. 그들은 등산했습니다. Through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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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볼까요? Forest.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 forena 이런 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숲이라는 뜻이 됩니다. Forest. Forest. 좋아요. 그들은 등산했습니다. 숲을 통과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봅니다. 다음은 It's a sunny day. Sunny day. 이 날씨 뒤에 Y가 붙으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여러분 cloud. Cloud. 구름이죠? Cloudy. Cloudy. 구름이 낀 snow. Snow. 눈이란 뜻이죠? Snowy. Snowy. 눈이 내리는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It's a sunny day. 그래서 햇빛이 빛나는 날, 화창한 날. It's a sunny day. 다음이에요. The boat sails smoothly.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 발음을 한 번에 쭉 읽어야 돼요. 일단 O는 우 발음이 납니다. Smooth. Smooth. L-I니까 얘는 잘라서 읽어도 되죠. Li. Smoothly. Smoothly. 그래서 smooth 하면은 예전에 그 우리가 운전할 때 야 여기 뭐 과속 방지턱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가끔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mooth. 부드러운. Smoothly. 부드럽게 라는 부사가 되죠. The boat. The boat. Sails. 여러분 sails의 의미는 이렇게 항해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항해하다. The boat sails. 그러면 보트는 항해합니다. Smoothly. 어떻게? 부드럽게.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여행에 관련된 영어 단어 및 읽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워주고 뭐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좀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 있구나도 같이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 영어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 다음은 단어를 외우고 그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말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만 갖추면은 여러분도 간단한 문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단어 단어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는 방법 어디서 공부하면 된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의 최고는 아마도 리조트에 가서 푹 쉬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조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tropical이라고 해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Tropy. 여기 트로피가 보이네요. 내가 이겼어요. Tropical. Tropical. 열대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열대의 과일 하면은 tropical frui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좋습니다. 리조트는 열대 지역에 많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tropical. 다음은 sand. 그 리조트에 있는 딱 그 해변에 가면은 모래가 너무 곱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영어로 sand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모래성은 뭐라고 할까요? 모래성은 성이 캐슬이죠. 롯데 캐슬 할 때 캐슬. 그래서 sand castle. sand castle. 이라고 하면 모래성입니다. 오빠, 우리 모래성 지어볼까? 이 표현 공부해 볼게요.
자, 짓다라는 build. 그래서 빌딩이 지어진 거니까 빌딩이에요. build. Honey, let's build a sand castle. Let's build a sand castle. Build a sand castle. 이렇게 하면은 모래성을 짓자라는 뜻이죠. 다음 단어는 바로 beach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EA 발음이 길어요. 짧게 읽으면은 beach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샹년이 됩니다. 욕이에요, 욕이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그래서 길게 읽어야 돼요. beach. beach. 그래서 우리 해변 갈까? 우리 해변에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go to the beach. go to the beach. 하면은 해변으로 가자. 우와, 여름이다. It's summertime. Let's go to the beach. 해변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ocean이라고 해요. 한 번에 있습니다. ocean. 바다. 대양이란 뜻으로 써요, 여러분. 내가 딱 리조트에 갔을 때 우리 오션 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션 뷰를 주세요. 룸, 방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는? With an ocean view. 이렇게 하면은 오션 뷰 방. Room with an ocean view. Room with an ocean view.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Ocean.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태양입니다. Sun. Sun. 얘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게 sun, 태양이 강할 땐 여러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screen. screen. 얘를 써서 sunscreen. sunscreen 하면은 선크림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죠. 영어는 sunscreen. sunscreen. 요거 꼭 기억하시고 I have to buy sunscreen. 바로 선크림을 사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villa가 됩니다. villa. 여러분, villa 하면은 되게 멋있는 저택을 우리는 villa라고 해요. 요즘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겜성 해가지고 바로 수영장이 있는 풀 villa를 예약을 합니다. 요즘에 제주도나 아니면은 되게 많이 발전된 원주 요쪽이 아주 좀 핫합니다. 비쌉니다. 뭐 하룻밤 자는데 40만원, 비싼 데는 70만원도 되는데 그래도 풀 villa. 멋져요. 이런 데서 딱 사진 한 번 찍으면은 인스타 감성이 살아나죠. 읽어볼게요. villa.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풀 빌라 가고 싶으면은 열심히 막 빌어야 돼. 막 아, 풀 빌라가 이렇게 아,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villa. 내가 villa.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villa M입니다. 요거 그 와인 이름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사 드셔보시죠. 어쨌든 다음은 풀. 풀. 수영장입니다. 그냥 풀이라고 하면 돼요. 풀. 그래서 go to the pool 하면은 수영장에 가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go to the pool. pool. 자, 여러분 요거 여행 영어 하나 갑니다. 수영장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the pool open? 몇 시? What time? 일단 what time 기억하시죠? What time? 이게 싫으면은 when?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What time? Pool open. 뭐 깨진 영어도 좋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What time? Pool open. 수영장 몇 시에 열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spa. 아,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가면은 호텔,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호텔 스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파를 즐기다라는 표현 have a spa. have a spa.
스파 데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마사지하거나 스파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스파 데이라고 하면은 어 스파 데이 하면 스파 받는 날을 우리는 스파 데이라고 하죠. 좋아요. 스파. 사우나. 얘도 그냥 사우나입니다. 이 지금 친구 두 명이서 싸우고 있죠. 쟤들 사우나? 사우나 가야 돼야 됩니다. 화해하려면 사우나 가야 돼. 사우나도 영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가볼까요? Relax. 휴식을 취하다라는 동사예요. Relax.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죠. Relax. 막 친구가 막 화났어. 헤이 헤이. Relax.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해서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 이래 막. Relax.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칠 때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럴 때 친구한테 뭐라 한다? 어깨 Relax.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다 Relax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진짜형은 아니고 지금 단어 시간이니까 단어 위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거 중요해요. Paradise라고요. A가 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Paradise. Paradise. 요즘 이게 아주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는 게 그 도고에 가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요즘 또 카라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캠핑장으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또 좀 세간에 좀 화제가 있었죠. 뭐 누구 어떤 분이 뭐 나는 파라다이스에 뭐 숨겨진 아들이다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한 단어인데 파라다이스 하면은 낙원입니다. 천국 낙원.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뜻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파라다이스. 여기 지금 누가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죠. 패러글라이딩이 다 있어. 낙원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해요. 파라다이스. 패러가 다 있네. 파라다이스. 다음은 bungalow라고 하죠. 이렇게 bungalow 끊어주면 됩니다. 얘는 방갈로로서 이렇게 생긴 집을 우리는 bungalow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힌두어로 인도에 있는 벵골 지방에 있는 그 나무로 만든 집 스타일을 우리는 bungalow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몰타나 아니면은 코사무이에 이렇게 되게 운치 있게 만든 집이에요. 되게 비쌉니다. 이런 리조트가. 그래서 이게 왜 방갈로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 돈 번 걸로 벙걸로에 가는 거예요. 돈을 벌죠? 번 걸로 돈 번 걸로 벙걸로에 갑니다. 번 걸로. 오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요런 딱 집을 봤을 때 저기 벙걸로가 있네. 오늘 밤은 우리 벙걸로에서 잡시다. 이렇게 하겠죠. 자, 다음은 해먹. 해먹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한국말로 해먹이에요. 즉 뭐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생긴 침대를 놓고 여기서 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I like sleeping in the hammock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해먹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정치인이죠. 왜? 이 정치인들은 맨날 뭔가를 해먹습니다. 그만 좀 해먹어야 돼. 해먹.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해먹. 다음 단어는 코코넛이 되겠죠. 이 코코넛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요 과일, 코코넛이 됩니다. 이 안에 사실은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코코넛 워터라고 하죠. 그래서 코코넛 워터 하면은 이 코코넛 안에 들어있는 물이 됩니다. 이 코코넛으로 뭔가를 만들면 코코넛 주스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은 제가 코코넛 워터를 한번 그 태국에 갔을 때 먹어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Not my style. Not my style. Not my style.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단어는 여러분 palm입니다. 이 palm 하면은 이렇게 생긴 야자수가 돼요. 손바닥도 여러분 palm이 됩니다. 그럼 야자나무 하면은 palm tree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코코팜이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왜 코코팜이냐? 거기는 야자 젤리가 있었죠. 그래서 코코팜이에요. 여기는 여러 개니까 palms, s를 붙였습니다. 자, 야자수는 영어로 palms. 어떤 분들이 야자수 합니까? Hey, sleeping water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야, hey, 자, sleeping water 안 됩니다. 안 됩니다. palms.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게 안 넘어가요. cocktails. cocktails 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칵테일인데 이렇게 잘라서 발음해주면 돼요. cock. 얘가 사실은 수탉이라는 뜻이 됩니다. cock. 그리고 tail 하면은 꼬리예요. 예전에 1800년도에 그 뉴욕에서 바텐더들이 그 양주와 여러 가지 맛있는 음료를 섞어서 이런 칵테일을 만들었어요. 그때 나갈 때 수탉에 깃털을 이렇게 쫙 멋있게 깃털 같지는 않지만 데코레이션을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칵의 테일이네 해가지고 칵테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칵, 수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남성의 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콜라 마실 때 코크라고 하죠. 코크. 요거 그냥 짧게 칵 이렇게 발음하면은 예, 큰일 납니다. Give me cock. 큰일 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Can I have a glass of coke, please? 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다가 우리 이거를 꼭 씁니다. 코크 발음하기 전에 이거 쓰세요. A glass of coke. 그러면은 발음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A glass of coke.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칵테일까지 했고 다음은 sunshine. 햇빛이란 뜻이죠. sunny, 빛납니다. You are my sunshine. 이런 노래도 있죠. sunshine. 햇빛이란 뜻. 햇빛이 막 이렇게 따갑게 막 내리쬐니다. 막 내리쬐, 내리쬐, 내리쬐. 그럴 때 우리는 sunscreen.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sea view. sea view 라고 하는데 얘는 해안 풍경. 해안에 보는 이런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sea view, 바깥 풍경, 바다 풍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요즘 카페에 가면은 이 바닷가 주변에다가 카페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또 릴렉스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 풍경은 sea view, 도시 풍경은 sea 대신에 city view 이렇게 하면 되고 산 뷰는 mountain view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는 private. private라고 합니다. 여기서 pri 하면서 끊어주고 a를 a라고 발음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세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a가 발음이 죽어서 어떻게 난다? 의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rivate. 이것보다는 private. private.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private 하고 private 해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강세 때문에 발음이 죽는다. 수어 발음이라고 하죠. 그것만 조금 유의해서 발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ivate 하면은 사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리조트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이런 걸 봅니다. private beach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리조트를 쓰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해변이 있어요. 그거를 private beach 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rivate room 하면 뭘까요? 개인 방이 되겠죠. 자, 좋아요. 다음 단어는 island. island.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가 보이네요. 섬입니다, 섬. 여기서 중요한 건 S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슬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 아일랜드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가면 뭘 가장 하고 싶나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은 항상 이 한라산을 갑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성판악에서 시작해 가지고 백록담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 관음사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코스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다 타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등산할 사람 오십시오.
If you want to go hiking with me, please join me. Let's go. 자, 우리 다음 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lounge에다가 ing가 붙었죠? lounging. lounging 이라고 합니다. 이번 lounge 하면 우리 흔히 호텔에 있는 라운지를 생각해요. 왜 호텔에 있는 라운지일까요? 그 이유는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쉬면서 그냥 쉬면서 이렇게 사람도 보고 그래서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lounge around 하면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다라는 동사가 돼요. I like to lounge around at home. I like to lounge around at home 하면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거를 좋아합니다라는 뜻이 된다. 거기서 나온 단어요. lounging. 그래서 휴식이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라운지에서 이렇게 쉬는 거를 lounging이라고 해요. 제가 5년인가 6년 전쯤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 있는 호텔 접수원이랑 제가 영어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여기 라운지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뭐 이제 오늘 일 끝났다고 와가지고 영어를 뭐 잘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랑 한 20, 30분 영어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뭐 좀 재밌고 추억을 갖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언어로 인해서 좀 더 만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Lounging, 이걸 기억하면서. 자, 다음 단어는 sunset, 태양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일몰입니다. 그래서 watch the sunset. Watch the sunset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을 노을을 보다 watch the sunset.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 가면은 이 아주 일몰이 아주 예술입니다.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안 가봤어요. 그냥 들었기만 했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은 추천드립니다. 일몰 보러 간다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를 추천드립니다. Watch the sunset. 그래서 일몰을 보다라는 뜻, watch라는 동사를 같이 기억하시죠. 다음은 exotic, 이국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스럽지 않고 외국 같은이란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X 발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X는 크스 발음이 나와요. 근데 이 크스 발음 뒤에 듣기만 하세요. 모음이 나오면은 이 울리는 모음이 나오면은 시옷 발음이 지읒 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는 에 발음이죠. 그리고 키역 시옷이 나와야 되는데 이 X가 뒤에 있는 O 때문에 얘가 지읒 발음이 나요. 그리고 O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exa 라고 했는데 강세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음이 죽어서 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읽으면 exa, exa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래서 exotic, exotic 원래는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이 오 발음이에요.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exotic, exotic 이렇게 발음이 나요. 여러분 exotic 하면은 형용사로서 이국적인이란 뜻입니다. 이국적인. 우리 제주도 가면 이렇게 그 어디죠? 아 기억이 안 나. 한림공원 그래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에 그 옆에 한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캘리포니아 야자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 야자수를 심었다는 곳인데 완전 이국적입니다. 저는 거기 캘리포니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한림 파크 looks exotic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죠? exotic food. exotic food 하면은 이국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cuisine이라고 해요. cuisine. 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내가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영어를 하고 싶을 때 cuisine 기억합니다. 혹시 밥솥이란 쿠첸 아시죠? 그래서 아마 쿠첸, 쿠친 좀 비슷합니다. 음식이란 뜻, 요리라는 뜻인데 우리 요리는 푸드를 써요, 푸드.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고 세련된 말 쿠친, 쿠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요리 하면은 Chinese food도 좋지만 Chinese cuisine, Korean cuisine, Japanese cuisine, Western cuisine 이렇게 하는 요리를 내 얘기할 때 cuisine 기억하면 정말 정말 유용하게 여행 다니면서 써먹을 수 있다. 쿠첸, 예 브랜드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seafood. sea, 바다에 나는 food. 그래서 해산물이 됩니다. 여기 정말 많은 해산물이 있어요. 자, 얘는 king crab이라고 하죠. king crab.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큰 개라는 뜻이고 자, 얘도 재밌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여러분 혹시 squid game이라고 들어봤나요?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이 됐죠? squid 하면은 오징어가 됩니다. 자, 얘는 멍게죠, 멍게. 그 개가 멍이 들어서 멍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삐쭉삐쭉삐쭉 나왔어. 그래서 얘를 그냥 닉네임으로 sea pineapple이라고 해요. sea pineapple. 원래는 이 멍게가 누르면은 이 물이 찍 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sea squirt 라고도 합니다. 이 squirt의 의미는 뭔가가 물이나 액체가 쭉 하고 나오는 거를 squirt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장난칠 때 When I was a kid, I used to squirt ketchup. 케첩을 이렇게 툭툭툭 짠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sea squirt or sea pineapple 하면 멍게가 됩니다. 멍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얘는 여기 작으니까 이렇게 되죠? shrimp 라고 하는데 얘는 작은 새우를 shrimp라고 하고 커다란 새우는 prawn. prawn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prawn은 셀 수가 있고 shrimp는 셀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고 마지막 이건 도미죠, 도미. 이 도미는 여러분 이렇게 막 날쌔요. 그래서 snapper. snapper 라고도 하고 그냥 도미류를 그냥 bream이라고 해요. 그래서 sea bream. sea bream이라고 하면은 도미가 됩니다. 근데 뭐 이 도미 솔직히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회나 이런 걸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산물에 대한 그 한국어 단어도 잘 많이 몰라요.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영어 공부한다면은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만들어 봤고 이 도미 같은 경우는 보통 뭘로 많이 먹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매운탕으로 많이 끓여 먹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회를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seafood라고 합니다. seafood 해산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다이빙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빙은 다이빙이죠. 다이빙. 이 다이빙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다이빙.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바로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공부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공부했어요. 제가 좀 약간 썰렁한 개그도 했고 이렇게 영어는 재밌게 저와 함께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면 돼요. 이 단어를 갖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길게 천천히 오랫동안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면은 이런 영어 말하는 기회를 잡아서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팀 영어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체계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놨으니까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오늘은 공부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저랑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메뉴라고 합니다. 우리 메뉴 하면은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를 음식으로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니에요.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뭐다? 메뉴판. 이 판을 얘기할 때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menu? Do you have a menu?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많이 쓰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겠다. 일단 얘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Menu, please. Menu, please. 이렇게 하면은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영어를 하고 싶다. 자, 영어는 여러분 무조건 주어와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동사의 의미는 결론이에요. 편하게 좀 더 세련된 영어가 돼요. 그럼 누가 얻는 거다? May I see? 제가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the menu, please? 여기서 더의 의미는 우리 서로 알고 있는 게 더예요. May I see the menu, please?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근데 난 영어가 잘 안 돼. 힘들어. Menu, please.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메뉴에 관련된 표현 요 정도만 알아도 그래요. 여행 갔을 때 친구들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음 표현은 우리 order라고 해요. 우리 흔히 오다라고 하는데 이 오다 안 돼. 오다는 컴이죠, 한국말로. 오다 아니고 order. ord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 order의 의미는 뭐다?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프랭크가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문하다요.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 자, 머릿속에 기억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라는 말. May I order, please? May I order, pleas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May I. 자,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고 여러분 별표 하나 넣으시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이 may의 의미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정중앙에 있죠? 이렇게? 정말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말 정중하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 얘를 써요.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 May I? 영어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동사를 쓰세요. 주문하다라는 order. Please 라고 하면은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가 돼요. 자, 여행 다닐 때 뭘 기억한다? May I? May I go? 이렇게 하는 거예요. May I see? May I get? May I have?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y I order, please?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할 수 있다. 부탁할 때 may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합시다. I'd like. 여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I'd like. I'd like 라고 합니다. 요거의 의미는 want란 뜻입니다.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I'd like 뭐 하고 싶다? order. 이 to는 여러분 힘들면 발음 안 해도 돼요. I'd like to ord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to 발음 힘들면 I'd like order. please.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죠? May I? I'd like.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spicy라는 표현이에요. 이 spicy 하면은 뭐다? 매운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로서 매운이라는 뜻이에요. spicy. 그럼 얼마나 매워요? 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how spicy? how spicy? 요거만 기억하시죠? 얼마나 매워요? how spicy? how spicy? 좋습니다. 그러면 spicy 요걸 기억하면서 불닭볶음면 와우! I can't eat it because it is very spicy 가 되겠죠. 저는 사실 불닭볶음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전 큰일 납니다.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요거 요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에서 이제 주문할 때 이거 매워요? spicy? 진짜 영어를 못하겠다. spicy?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spicy? 좋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 주어와 동사로 넣으면 훨씬 더 멋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매워요 라는 거 is this? is는 뭐뭐인가요? 뭐에 대해서 그냥 상태를 얘기할 때 써요. is this? is this? is this? 일단 얘를 기억하죠. 이게 힘들면은 이렇게 하세요. is it? is it? spicy? 내가 뭔가를 시킵니다. Is it spicy? 이렇게.
Is it spicy? 자, 메뉴판을 가볼까 우리? 메뉴판을 가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메뉴판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죠.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Is it spicy? 이렇게. Is it spicy? 이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거 매워요라는 표현 Is it spicy?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A table. A table. 이 테이블은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얘랑 같이 기억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Reserve. Reserve. 라는 동사입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접 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서비스가 스타벅스 리저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런 컵에 딱 이렇게 R이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저브. 그래서 얘는 예약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식당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I'd like 얘를 하는 거예요. 동사 reserve. I'd like reserve. 뭐를? A table. 요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요? I'd like. 뭐를? Reserve를. 어떤 걸 reserve 합니까? 여기 보이는? A table.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I'd like to reserve a table.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요걸 기억했으면은 오늘의 표현은 요거예요. For two. 요 표현 기억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요. For two. 두 명이요. 내가 식당에 갔을 때 그 서버들이 몇 명인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 for two, for four, for six. 요것만 일단은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reserve 말고 여기서 많이 쓰는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약간 없어 보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를 쓰면 더 멋있다고 했죠. Can I have? Have 대신에 얻다라는 Can I get? 얘도 좋아요. 기억하시죠? Can I have? 뭐를? A table. 몇 명? For two. Can I have a table? For two. 네 명 자리 있어요? Can I have a table? For four. Can I have a table? For seven.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처음에 식당에 들어왔을 때 자신 있게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can I have? 요거 have 대신에 다른 표현은 get 쓸 수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행할 때 사실 이 can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 얘는 뭐 할 수 있죠? 되죠?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해주실 수 있죠? 가능하죠? 조금 더 이쁘게 말을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can 대신에 could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could I have a table? Could I get a table for five?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다음 표현은 steak가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steak라고 해요. 자, steak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바로 볼게요. The steak medium please.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rare냐, medium이냐, well done이냐 요 세 개 중에 보통 medium 얘를 제일 많이 먹죠. 그래서 제가 그냥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라고 서버가 물어봤을 때 how would you like? 너는 어떻게 원하니 너의 스테이크를? How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means how do you want? How do you want?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들리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라고 했을 때 여러분 The steak? Medium, please. 일단 얘를 기억하세요. Medium, please. 됐습니다. 근데 얘를 좀 더 멋있게 나는 영어 하고 싶어. 자, 멋있는 영어는 항상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I will have. 자, will은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I will. I will. 자, 얘가 축약형으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ll. I'll. 너와 나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을이죠. I'll. I'll have. I'll have.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되는데 이게 좀 힘들면 그냥 I will have. I will have. 저는 갖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뭐를? The steak. 어떻게? Medium rare. 그래서 여러분 medium rare 하면 뭘까요? 바로 이 rare 살짝 익힌 거와 medium 중간 익힌 이 사이가 medium rare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거죠. medium rare. I will have the steak. 이걸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I'll have the steak. I'll have the steak. medium rare.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 스테이크에 관련된 거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은 food. food. 음식입니다. 음식. 이 음식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음식은 여러분 그 고급 식당에 가면은 appetizer라는 게 있어요. 식욕을 처음에 starter라고 하죠. appetizer. appetizer. 식욕을 돋궈주는 음식. 그다음에 salad. salad. 샐러드 나오고 main dish. main dish. 그렇죠? 주 요리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은 dessert. dessert. 요 정도의 구성으로 돼 있는 게 코스 요리가 되겠죠. 자, 요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food는 요겁니다. How long my food? 제가 선택한 건 요거예요. How long my food? 자, 요거는 문법 다 무시하고 전투 영어예요, 여러분.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음식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런 말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How long? 너희들 얼마나 만났어? How long?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멀어요? How long? 영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다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기간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 How long으로 가는 거예요. 자, How long? My food. 제 음식 얼마나? How long my food? How long my food?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없어 보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로 쓰면은 완벽하죠. How long? 얼마나 걸립니까? Will the food take? How long will the food take? 제가 음식을 take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음식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라는 표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How long? 이걸 기억하시죠. How long will the food take? 얘가 힘들면 그냥 여러분 How long my food? How long my food? 약간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에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게 전투 영어죠. 자, 요 정도만 기억하면 식당에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recommend. recommend 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 앞에다가 여러분 요것도 같이 외워두죠. 부사라고 highly 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 그럴 때 I highly recommend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이나 동탄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팀 영어원에 오게 됩니다. I highly recommend team schools. 이렇게 쓸 수 있는 highly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recommend의 뜻은 뭐다? 그렇죠. 추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음식, 식당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ould you recommend?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eat. 그럴 때, 서버할 때. Then you can ask the server.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 could의 의미는 뭐다? 뭔가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하면은 뜻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다가 what을 쓰는 거예요. 이 what을 쓰고 would를 썼습니다. 자, 이 would는 will과 비슷해요. will은 할 거야. 무엇을 너는 추천할 거야? 너 뭐 추천할 거야? 뭐 추천할 거니? 이런 느낌이 will이고 이 would는 얘보다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시겠어요? 할 거야? 해 주실 거야? 요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what would you recommend? What would you recommend? 하면은 무엇을 당신은 추천해 주시겠나요? 정중한 표현이죠. 좋아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Could you recommend? 예. 이게 좀 어렵다.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고 싶다. 일단 무엇이라는 what을 쓰고 What would you recommend? 주어, 동사입니다. 영어는 What would you recommend?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 delicious, delicious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맛있는 그 샐러드를 먹은 것 같아요. 이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 Delicious, delicious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맛있는이라고 하는데 얘가 사실은 영어에서 되게 상업적으로 delicious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을 때만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라면 먹고 delicious, 햄버거 먹고 delicious, 아, 햄버거는 맛있죠. 아니면 뭐 떡볶이 먹고 delicious 하면은 여러분의 그 뭐라고 하죠? 나의 음식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다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얘보다는 그냥 맛있으면은 얘를 쓰세요. Tasty, tasty 또는 그냥 good, good 얘도 좋아요. 그리고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답다도 쓸 수 있지만 음식에도 쓸 수 있습니다. Beautiful 그리고 lovely, lovely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맛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요거랑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Tasty, good, beautiful, lovely. 좋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요거예요. Good, tasty, 맛있어. Delicious.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맛있다. 그럴 때 여러분, This is delicious. This is delicious. This is tasty. This is good. Oh, this is beautiful. Wow, this is lovely. 자, this is가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니다. This dish. Dish는 요리가 돼요. This dish is tasty. This dish is beautiful.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여러분. 또 하나 표현 제가 정말 정말 맛있을 때 water라는 감탄을 할 수 있어요. 와! 이런 느낌이에요. Water. Handsome Frank is. What a handsome Frank is. 이렇게 쓰거나 What a delicious. 이렇게도 쓸 수 있는 표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8가지를 저랑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많은 단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의 표현만 영어를 잘 못해도 알고 있고 해외를 나가면은 대화를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행에 대한 새로운 묘미가 생긴다. 그냥 앉아가지고 먹지 말고 한두 마디 하면서 여러분이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여행의 맛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흥미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 내가 영어를 뭔가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면은 저희 팀 영어학원에 오셔가지고 저의 교육과정을 믿고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 온라인 수강권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강권에서 체계적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이 단어들을 어떻게 붙여가지고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